여기는 마포구 망원 선착장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마포구에서는 실향민들을 초대해 옛 삼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국내 5학년까지 배를 타고 여기 서강초등학교를 다녔어요.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떠나셔가지고 여의도로 이주를 하시는 바람에 한 10살 때 밤섬을 떠났어요. 지금 밤섬을 들어가는 게 한 55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사촌이거든요. 저희 사촌 언니 배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옛날에 흔적이 없어져가지고요. 별로 실감은 안 나는데 좀 가슴이 두근거리긴 하네요. 내가 태어난 고향을 가니까. 아, 예. 저희 부모님도 밤섬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저도 물론 그 밤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68년도에 나왔는데 그때가 29살 때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 98년도부터 그 밤섬 귀향제를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그 경년제로 좀 하다가 2010년도부터 해마다 계속 그냥 매년 한 것이 올해가 15회입니다. 갈 적마다 늘 항상 마음은 똑같은데 이게 폭파가 되질 않고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내가 여기서 그냥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당시에는 전기불도 없었고 수돗물도 없이 한강물을 먹고 살았어도 지금 가서 살래도 그렇게 수돗물 못 먹고 전기가 없어도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동네가 그 나와 있다 보니까는 서글프고요. 올 때마다 그저 눈물이 나릅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지금도 밤섬에 그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다 보니까 밤섬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왜 한 동네 한 60가구만 하더라도 어느 집이 숟가락이 몇 개가 있다 하는 정도로 그만큼 한 동네가 진짜 친척같이 그렇게 쭉 지내오다 보니까 밤섬 사람이 안 사람들이 오면 이사가 오면 전부 가서 다 인사를 하고 그렇게 그 하게 하고 뭐 도둑도 없고 가장 그 이웃 사랑 넘치는 밤섬 옛날이 아주 그립기만 합니다. 아, 원래는 처음에는 정부에서 그 봉천동으로 그 대터를 줄 테니로 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밤섬에 살면서 주업이 조선 배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봉천동에 가면은 배를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밤섬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이 가까운 근처 쪽으로 터를 달라 한 것이 그 홍익대학교 그 뒤 와우산 거기를 부르도자로 이렇게 한 5개단을 달동네같이 깎아주고서는 집집마다 한두 사람이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겐짓돌도 쌓고 두 가구가 하나를 붙인 걸로 해서 벽만 두고선 그런 식으로 그 집을 짓고 62가구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게 옛날 보면 와우 아파트 그 무너진 데 그 옆이라고 보면 돼. 처음에 왔을 적엔 그나마도 그 62가구 중에 한 60가구가 이제 그대로 같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삼성 아파트가 새로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어차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 어렵다 보니까 이 집을 팔면 팔고 내가 이제 재개발돼서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권을로 받아서 그걸 팔고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전세도 들고 조그만 집을 또 사서 들어가고 그 삼성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껏해 한 다섯 손꼽아 그런 사람은 삼성 아파트로 돈을 더 내야 되니까 들어가고서 나머지는 처음 뿔뿔이 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다리 향후회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반숨 사람들 그 모임이 좀 있는데 옛날에 한 40명 뭐 이렇게 되다가 차츰차츰 줄어서 지금 한 20명
본래외로 그렇게 지금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폭발했을 적에는요, 그 물 밑으로까지도 파가지고 그걸 없앴기 때문에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밀물이면 그게 거기가 덮여갖고 저기 살았던 곳이 물 밑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이제 1년, 2년, 3년, 한 10여 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바위 틈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조금씩 있던 것이 그 자풀이 이렇게 좀 나고 그것이 기초로 해서 이제 뭐 쓰레기들이 이렇게 이제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흙이 쌓이고 이래가지고서는 지금의 그 밤섬이 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우 몇 배 커졌죠. 그 에피소드인데 옛날에 우리가 그 밤섬에 살았을 적에 그 이병철 씨가 삼성그룹 그걸 밤섬을 몽땅 사겠다. 그래서 거기다 해상 호대를 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그걸 아이고 우리는 여기 떠나면 뭐 어디 가서 사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노했는데 62가구가 밤섬에 나올 적에 토지 보상 건물 보상 합헌 계셔 1570만 원 전체 그 액수가요. 그거 가지고서는 저 꼭대기 가서 집 62가구를 찍은 거예요. 찍은 것 같으면 아마 그 머리띠 굴르고 으쌰으쌰하고 못 나가 보상 죽어가진 안 돼. 그리고 더 뭐 했겠지만 방송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정부 시책이 이러니까 반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다 한 60년 같은데요?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밤섬입니다. 밤섬은 모양이 밤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968년 한강 개발과 여의도 건설로 밤섬은 폭파됐습니다. 당시의 밤섬에는 62가구 443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폭파에 의해 밤섬의 대부분은 없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밤섬은 다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셨던 그 고향 분들한테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그 추석 전에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마포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겠지만은 특히 폭파가 돼서 수몰이 됐던 이러한 그 자기의 고향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실향민들에 비하면 많은 그 애환이 생각이 나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없어졌던 밤섬이 이렇게 좀 자라나서 또 이렇게 어엿한 그런 섬이 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이렇게 자기 위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또 요새는 또 우리의 그 서로 인간적인 정도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그 아주 귀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우리가 서로 뭔가 자연도 보존하면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인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 마포문화원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이창희 대표님 잠깐 나오시고 올해 또 마포문화재단 서울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이 되는 만큼 개발 논리가 되니까 저런 것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진 것들을 그나마 좀 보존하고자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밤섬 보상곳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어요. 여기 밤섬에 강이 있었는데 밤섬에 묵은신이 있어요. 묵은신. 그러니까 매년 음력 초 이튿날 묵은당이 저기 그 창전동에 있는데 거기서 매년 묵은당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밤섬에 있던 사셨던 분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고 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하면서 예전에 있던 묵은당이 여기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묵은당 신을 또 나름대로 신에 지내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27년 동안을 여기 살다 나갔어요. 네. 그리고 강물을 다 먹고 살고, 아유 엄청나게 깨끗해져요 거기는. 그때 시절에는 아주 물이 파랗고 뭐 1급수라고 할 수도 없고 특급수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맑은 물이었었어요. 여기가 뭐 저 수돗물이 없고 전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여기 참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뭐 백사장이요. 우위로 가면 노랑진 가장 가고 네, 백사장이요. 또 밑으로 가면은 저기 제2한강교 밑에 가장 그렇게 백사장이 좋았어요. 우레사장과 자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여길 지나가면은 여기가 지금 강물인데 옛날에는 여기 강물이 색강이 약간 흘렀었어요. 이게 물이 들어오면은 이 좀 맨발을 벗고 가야 되고 물이 나가면은 그냥 걸어다니고 여의도를 그렇게 해서 땅콩밭이 많았었고 여기 밭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온 주민들은 뭐를 해서 주로 그러셨어요? 생활을 했냐면 배 짓는 거, 목수 주로 그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나 역시도 뱀목수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으로 아마 뱀목수에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살았을 적에 그래도 행복하고 재미났고 첫 때는 건강했었고 그리고 부모님 산소가 주로 어디냐면 여의도. 거기가 산소자리가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 산소는 주로 거기에요. 여의도. 거긴 사람이 옛날엔 안 살았어. 영주포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관국민학교는 많이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는 마포고등학교, 마포중학교, 동도고등학교, 영주포공고 이런 데로 뿔뿔이 헤져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집이 바로 요쯤이에요. 요쯤이야. 여기가 중심점이라고 되면 맞아. 우리 주민들은 여기쯤에 우지터라는 걸 대충은 알고 있지. 떠날 제 마음은 뭐 그때는 그 좀 나이가 좀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운한 감은 없어서 동네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시절이 무지개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살라고 그러면 나는 솔직한 얘기지만 여기 와서 살고 싶어요. 정말 다시 살라고 그런다면 정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좋은데 그 그림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 세상 떠나기 전에는 뭐 잊을 수가 없는 게 내 고향이니까 그 뭐 지척에다 두고도 이게 못 보고. 근데 여기에 내가 매주 친구들을 만나러 와요. 이제 친구가 매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려오니까 제가 사는 곳은 평택입니다. 집단은 저우에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 제일 높았거든. 가면 깊죠. 고향이 없어지는 오래됐지만 생하다 우리가 행사를 하니까 그거 안위가 되고 응? 그래요. 물 주사할 때 나왔죠. 기억나는 거라고 여기서 배 타고 학교 다녔다는 거.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 가면 쓰러지고 나를 배 타고 성학초등학교 다녔어요. 중학교는 여기를 걸어 다니고 그때는 하강 열어서 하강 얼음 위로 이삿짐 날라갔죠. 글쎄 옛날 생각이 별로 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는 별로 없어요. 왜요? 기억 잘 안 나요. 안 나요. 내 살던 집 터지고 하는 대충은 알죠. 신학민 기양제 지낸다 해가지고 왔어요. 손녀하고 며느리하고 3대가 왔어요. 원주민들이 살았던 그 터가 있다 해가지고 그 지표를 보러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들 주민이 같이 같이 사셨는데 이주를 해서 좀 안 됐다 그런 생각도 좋아. 들고
여기 사셨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집터가 있기는 생활터가 있긴 하지만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풀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는 거지 사실 피부로 와닿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거에 참여했다는 게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관악구 싱글벙글센터라는 곳에서요.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을요 떠나서 이주해서 사신 거잖아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기뻤던 것 같기도 하고 밤섬에 제사 드리는 거 촬영하러 왔어요. 1년에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폭파당했다가 다시 생겨진 섬이요. 와서 보니까 되게 자연이 되게 풀도 많이 자라있고 신기하네요. 밤섬은 지금 저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 행정구역상 그 마포구 창전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전동 주민이고요. 늘 그냥 서강대교를 통해서 많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의 광당 옆에 보면은 사당이 있어서 거기 1년에 한 번씩 늘 제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히 이 밤섬에 이제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아끼고 좀 사랑하는 섬입니다. 옛날 그대로 보존이 됐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참 지금은 네. 이 형태도 바뀌고 이렇게 된 게 정말 많이 안타깝지만은 지금이라도 좀 더 이제 잘 보존하고 좀 아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밤섬에 대한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 많이 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잡고 여기다 놔두고 앞쪽으로 앉으세요. 오랜만에 고향에 왔더니 그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매년 한 번밖에 오지 못하는 고향이지만은 내년에도 꼭 다시 올 예정입니다. 오늘 방문하면서 우리는 많은 글감을 가지고 가요. 저는 벌써 몇 편의 수필을 써왔고 오늘 두 분은 여기에 관해서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쓰실 겁니다. 이 마포에서 태어나서 마포에서 자랐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와보질 못했어요. 와서 시 한 반편을 썼어요. 첫 기절은 사람이 떠난 자리에 풀도 눕는다. 처음 왔고요. 저는 고향은 전주고요. 여기 객지 생활을 해서 아현동에 산 지는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섬에 와보니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제가 둘러봤더니 그 세멘 덩어리 안에 황토 그 조각들이 묻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 장 찍었습니다. 저도 뭔가 글감을 얻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아마 행운의 그 어떤 길을 받아가지고 가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